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이 바뀔 때 세상 바뀌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거기에 적응하는 조직이 있는데 어딜까요? 왜 이제 지진이 일어날 조짐이 있으면 인간은 모르고 그냥 살아가도 산짐승, 뭐 들짐승 제일 먼저 알고 안전한 장소로 가서 피신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어떤 커다란 변화가 왔을 때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가장 노골적으로 그다음에 가장 앞장서서 드러내는 조직 국정원 가장 고급 정보를 다루니까요. 저는 경찰이라고 봅니다. 경찰 무서운 조직입니다. 경찰이 오늘 성남FC, 프로축구단이죠. 성남시를 근거지로 하는 프로축구단, 성남 풋볼 클럽, 성남FC. 하고 두산건설하고 두 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현직에 있을 때, 성남 프로축구단의 그 후원금을 기업들로부터 받았는데, 그냥 순수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낸 기업들에게 성남시에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다. 이제 그런 의혹입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오늘 아침 10시부터 성남FC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에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 두산건설 및 성남FC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지나가봐야 알겠죠. 우선 당장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드러내고 또는 복사하거나 또는 컴퓨터 뭐 관련자들의 휴대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종이로 된 문서. 이미 경찰이 한번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정책 기획, 도시 계획, 건축, 체육진흥, 정보통신 5개의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이미 한바 있습니다. 체육진흥. 이런 부서가 포함되는 이유는 바로 성남FC 프로축구단이 있기 때문이고, 도시계획, 이런 곳이 있는 것은 이제 후원금을 낸 기업이 분당 일대에 뭐 본사 4억을 짓는다든지, 이제 이런 오래된 숙원 사업을 특혜를 줘서 그걸 해결해 주는, 이제 그런, 의혹의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부서를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참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재명 전 경기지사, 지금 국회의원 출마 후보 이재명, 그이가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도 분당경찰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그 시간은 2014년, 2017년, 지금부터 5년 전, 그리고 8년 전, 8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벌어졌던 일입니다. 두산건설 를 비롯해서 우리가 뭐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자한 그런 전국적 세계적 기업입니다.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이렇게 성남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 원대의 후원금을 받았지요. 이제 그러면서 그 관련 기업들의
건축 인허가. 아니, 정상적인 그 절차를 밟은 인허가면은 누가 뭐라겠습니까? 성남 FC에 대한 후원금도 순수하게 인정을 하겠지요. 그러나 도시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는 어떤 지목으로 되어 있느냐,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값어치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도 변경을 하려면 뭐 작게는 몇 년에서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도 변경이 참 손쉽게 됐다. 이제 이런 거죠. 장영하 변호사가 이제 지난 2018년 6월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 그다음 성남시 공무원, 성남 FC 대표이사 등을 제3자 뇌물죄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 후원금이 가령 두산건설, 뭐 네이버, 분당차병원 이런 데서 낸 후원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쪽으로 직접적으로 가지 않고 성남 FC라는 프로축구단을 거쳐서 이렇게 우회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래서 제3자 뇌물죄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작년에 대선 그 후보들, 대선 그 아주 뜨거웠던 그 시절에 이미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한번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에 넘기지도 않겠다. 불송치 결정입니다. 혐의 없음. 뭐 검찰에다가 이거를 기소를 해달라 말라 뭐 의견을 낼 것도 없다. 이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경찰은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부터 몇 개월 전이냐? 7, 8, 9, 불과 한 8개월 전에 경찰은 그랬었습니다. 이건 죄가 안 돼. 불송치. 그러자 고발인 측에서 이번에는 서울지검 성남지청으로 다시 이의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지휘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친 문재인 정부 성향을 가진 박은정 성남지청장, 그리고 현장에서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수사검사 간에 서로 의견이 충돌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남지청이 올해 2월 분당경찰서에 수사를 보완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산건설은 분당에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를 성남시가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성남FC에 2016년 20억, 2017년 22억, 모두 42억 원을 후원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병원으로 지목되어 있는 땅 값어치하고 상업용지로 지목된 땅 값어치는 매우 다릅니다. 병원을 짓도록 되어 있는 용지는 병원밖에 질 수 없지만 상업용지로 되는 순간 두산건설은 어떤 건물이든지 지을 수 있고, 뭐 본사 사옥도 지을 수 있고, 아니면 빌딩을 해서 뭐 임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그런 겁니다. 당시 성남시는 병원 부지 용도를 업무 시설 그리고 근린 생활 시설로 바꿔주면서 기본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줬다. 용적률. 여러분 용적률 아시죠? 용적률에 발이 묶이면은 정말 높일 수도 없고 빌딩을, 그 다음에 또 빈 땅 부지도 넓게 잡아놔야 되고. 그런데 이걸 670%, 그러니까 250에서 670으로 높여줬다는 것은 그 땅의 값어치를 3배 이렇게 높여줬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기본 용적률을 상향하면서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 기부 체납을 받아서 두산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남시는 뭐 두산그룹이 기부 체납으로 성남시에 이렇게 별도로 뭐 기부를 했다. 땅을. 그게 불과 10%에 불과해서. 이익은 뭐 3배 그러면은 300%의 이익을 취하고 그러나 성남시에게 내준 것은 10%다. 뭐 이제 거칠게 얘기해보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은 두산그룹 사옥 유치는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재명 후보의 기업 유치 성과다.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의료시설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서 7개 두산그룹 계열사를 유치한 것이다. 수사해봐야겠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이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병원 용지로 돼 있던 곳이어서 뭐 누가 병원을 지켰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활용을 못하고 있던 땅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를 일으켜서 두산그룹의 7개 회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큰 일을 해낸 것인지 아니면 물밑에서 검은 뒷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수사해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두산건설과 성남시 사이에 오고 간 여러가지 문서도 있고 전화 내용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자들이 지금 있을 겁니다. 관련자들의 휴대폰. 경찰은 성남시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 이 영장이 집행되려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 피의자가 적시가 돼야 됩니다. 이 영장에는 이재명 세 글자가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적시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성남FC, 하나는 그렇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법인카드에는 부부가 나란히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고 성남FC 기부금 의혹 사건에는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만 피의자로 이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결재를 한 그런 문건을 포함해서 수십 건의 그 축구단 관련 결재 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세상 바뀌는 거 맞죠? 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이제 밝은 햇볕 아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